21번 2022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Is a customer always right? 고객은 항상 옳은가? When customers return a broken product, 뭐야? 부서진 제품을 가져오는 거죠. Broken은 당연히 PPOR 이유가 뭐야? 제품 입장에서는 수동태죠. 부서짐을 당한 거죠. 제품이 어떻게 지수를 부수니? 자살하는 거야. 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입장에서 부서지는 겁니다. 고객들이 부서진 물건을 유명한 회사, 삼성이라든지 LG와 같은 애플까지 이런 회사에 들고 올 경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 콤마 위치지. 콤마 위치는 무슨 용법이야? 계속 용법이죠. 그러면 이게 선행사 누구야? 고객이 부러진 물건을 유명 회사에 들고 오는 그 행위죠. 문장 전체입니다. 그것은 kitchen bathroom fixtures makes kitchen 아 아닙니다. 요거는 이거네 그렇죠. 이 회사냐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떻게 선행사지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뭘 만드냐면 kitchen이나 bathroom fixture하면 이 제품 중에서도 그 부엌이나 욕실 이 제품이죠. 근데 이 픽셔는 고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물건들은 뭐 전자제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막 고정 제품이기 때문에 예, 뭐 설비 제품. 예를 들자면 그 한샘 알지? 한샘. 한샘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욕실을 이렇게 그 뭐 인테리어 하는 제품 이런 거. 욕조라든지 싱크대 이런 겁니다. 그 회사는 거의 어떻게 제공하죠? replacement 뭐죠? 대체 교체죠. 그냥 바꿔준단 말이죠. 그렇죠? 웬만해선 뭐하기 위해 maintain 유지하고자 좋은 고객의 관계. 그러니까 고객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기분 안 좋아도 어떻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고쳐주죠. 아 그냥 교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바꿔주죠. 바꾸자 이게. 자, still. 근데 still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우리 보통 여전히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객한테 뭐 해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잖아. 그렇게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times 하면 시기가 있다. 그 때가 있다죠. 어떤 시기? You've got to say no. 여기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야. 관계부사 when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행사가 times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완벽하게 시간을 나타내는 선행사 맞기 때문에 빼도 돼요. 그러니까 you've got to인데 따라봐 you've got to. You've got to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ave to하고 거의 같은 표현이야. 어떻게 가끔은 어떤 때가 있다? 고쳐지는 거, 교체하는 거 해줄 수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떻게 또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뭘 설명해? 뭐가 설명하냐면 warranty expert가 뭐냐면 이게 그 품질 보증이거든요. 품질 보증 전문가가 어디 그 회사의 품질 보증 전문가가 설명하며 뭐 아니라고 말할 때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when a product 제품이 아예 뭐 손상도 안 되고 또는 이 abuse가 남용됐을 때 남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막 그러니까 아니죠. 그 사용을 그릇되이 하는 거죠. 그 abuse가 뭐 우리가 남용이라는 말도 되지만 그 뭐 학대하다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어떻게 제품을 그 본인이 고의대로 막 이렇게 막 때린다는 뜻이면 그럼 바꿔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망치로 욕조를 어떻게 물이 쫄쫄쫄 내려간다고 해서 욕조 그 싱크대를 어떻게 망치로 때려 부수는 거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경우라도 이거는 교체가 안 되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 약간 좀 안 쓰고 싶어요. 삐리 아 제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누구? 이 회사의 그 보증 전문가가 어떻게
아니 설명을 하면서 야 이거 안 돼요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다. 보증 전문가들은 안 돼요라고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제품이 아예 그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그 뭐 뭐라 그럴까 제품에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손님이 남용을 시킨데도 그런 경우나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no라고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Entrepreneur 하면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인 로렌 토프라는 사람이 또 관계되면서 계속 전법인데요. And 여자가 듣거든요. Sh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는 소유하고 있어. E-commerce company 그 뭐죠? 그 아마존 하나. 어? 그렇지. 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 최대의 온라인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잖아요. 뭐 모를 수도 있지. 그래 알았어요. 오케이. 그 회사의 그 CEO가 이렇게 말해. While the customer 고객이 항상 옳긴 하지만 그렇죠? 가끔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Fire customer 고객을 해고해야 된다. 고객을 해고한다는 무슨 말이야? 고객과의 그 끈질긴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말이지. 알겠나? 괜히 한 고객을 한테 시달리지 말고 그 고객한테 뭐 아니면 회사에서 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말이죠. 자, while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가 하는 동안에가 있고 또 하나가 뭐야? 반면에가 있거든요. 자, when Thorpe라는 사람이 has tried 시도했어 모든 것을 뭐 하려고 reserve 해결한 거. complaint가 불편 사항이죠. 불만 사항. 이 여성도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깨달은 거야. The customer 그 불만을 제기한 그 고객은 will be dissatisfied 불만스러울 것이다. No matter what 읽어봐. No matter what 아무리 뭐뭐해도 항상 이런 게 있죠. 늘 불만인 사람은 뭘 해도 불만이지. 그렇죠? 친구 보면 항상 잘해줘도 불만, 못해줘도 불만. 그래서 그녀는 returns her attention. 그녀의 return은 뭡니까? 돌린다. 뭐로 돌려? 그녀의 attention의 집중과 관심을 누구에게? The rest. 나머지 충성 고객. 그렇죠? 나머지 일반 고객. 불만을 하지 않는 나머지 그냥 자기가 집중해야 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거지. 그렇죠? 괜히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고객은 누굽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여기는 삽입절입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에 많아요. 이게 주관되잖아. 주관되면 선행사가 누구야? 커스터머가 선행사지. 그러면 주격관계됩니다. 다음에는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야지? 선행사에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동사 뭐야? 복수가 온 이유가 뭐야? 이게 시험 문제 가능성이 있어. 실제 주어는 누가 아니다? 쉬가 아니다. 실제 주어는 누구다?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죠. 그래서 그 나머지 고객, 즉 충성 고객, 내지는 불만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일반적인 고객들은 뭐다? The reason for my success, 내 성공의 이유다. 그치? 그래서 어떤 얘기를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까? 굳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보다 충성 또는
일반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공에 유리하다. 알겠지? 실제로 공부할 때 이것만 생각나도 대처가 가능해. 열 문제 중에 모의고사 대개 일곱 문제에서 한 여섯, 일곱 문제 이런 거 이렇게 풀려. 내용 파악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